네, 이번 시간은 하지에서 부위 마취 및 통증 조절 목적의 초음파에도 신경 차단술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강의록을 만들어 놓고 여러 곳에서 이제 하던 강의 파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음성으로 동영 상식으로 녹화를 해서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끊어서 보시지 한두 편, 세 편, 네편 정도로 나눠서 동영상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충남대 정외과 강찬입니다. 자, 하지에 메이저 말초신경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개를 블록을 하면 허벅지부터 발가락 끝까지 선택적으로 블록을 하면 수술 및 통증 조절을 하실 수가 수술을 위한 마취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신경 차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섯 개의 신경을 보면 라테럴 페모랄 큐타네스 너브 블록, 그래서 저는 LNB라고 하고요. 페모랄 너브 블록에서 FNB. 그럼 그 브램치 블록도 있고요. 그리고 옵투레이트 너브 블록에서 ONB, 사이팅 너브 블록 SNB, 포스트럴 페모랄 큐타네스 너브 블록 PNB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페모랄 너브 블록의 브랜치인 어덕트 캐널 블록도 따로 이제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개 너브를 위치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해부학 시간에 배웠던 그 위치입니다. 요 네모난 칸은 프로브 위치입니다. 우리가 초음파 유도에 신경 차단술을 하려면은 프로브를 이제 갖다서 스캔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딱 갖다 대는 부위입니다. 여기서 프로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라테럴 페모랄 큐타네스 너브가 쭉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페모랄 너브를 보기 위해서 이제 페모랄 트라이앵글이죠. 요렇게가 페모랄 트라이앵글인데 거기에 신경, 동맥, 정맥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브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단면으로 신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옵투레이터 너브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 프로브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건데요. 슈페어 레이무스의 저스트 디스탈에 옵투레이터 포라멘을 통해서 나오는 옵투레이터 너브와 아테리를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게 나오기 전부터 옵투레이터 너브의 엔테리얼 포스테리얼 브랜치가 나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옵투레이터 포라멘을 통과해서 옵투레이터 너브가 두 개로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멀 베리에이션을 잘 자, 어, 감,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건 사이팅 너브인데요. 프론 포지션에서 사이팅 너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제 사이팅 너브 블록을 하면 환자를 프론 포지션을 하지 않고 슈파인 포지션에서 하는데 그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스캔을 합니다, 사실은. 티비알 너브하고 커먼 페로니알 너브, 팝니티알 크리스에서 쭉 프로브를 이렇게 스캔을 하다 보면 티비알 너브하고 커먼 페로니알 너브 하나로 합쳐진 여기서부터 사이팅 너브가 돼서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팝니티알 크리스부터 뭐 그레트 사이티 노치에서 사이티 너브가 나오는 부위까지 다 스캔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포스트럴 페모랄 큐타네스 너브입니다. 이것도 그냥은 못 찾고요. 사실은 팝니티알 크리스에서 사이티 너브를 찾기 위해서 프록시멀로 쭉 스캐너로 올라갈 때 요렇게 라테랄 햄스트링 머슬 그룹하고 요렇게 메디알 햄스트링 머슬 그룹하고 이두 개의 그룹이 만나는데 이 중간에 슈퍼피셜 파시아하고 디파시아 그 사이 트라이앵글이 있는데요. 거기 항상 이렇게 포스트럴 페모랄 큐타네어스 넘버를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이걸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하지에서 그 페리페랄 너브 시스템 메이저 페리페랄 다섯 개어5 너브 시스템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라테럴 페모랄 큐타네어스 넘버인데요. 일단 ASIS하고 사르트리머스를 아나토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ASIS죠. 그리고 이렇게 사르트리머스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라테럴 페모랄 큐타네어스 너브는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사르트리오스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프로브를 이렇게 스캔하는 겁니다. 프로브를 이렇게. 그 영상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조금, 요게,
요렇게 길다랗게 있는 게 이게 라타르 페모랄 큐타니아에서 나오는데 이거 잘 보십시오. 쭉쭉쭉 잘 안 보이나요? 쭉쭉쭉 요렇게 이렇게 두 개 나눠졌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쭉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프록시멀로 쭉 스캔해서 올라가니까 짠 여기서 하나 두 개가 합쳐지네요. 이게 한 단어로 합쳐진 라타르 페모랄 큐타니아에서 나오고요. 프록시멀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는 길게 납작하고 길죠. 왜냐면은 위에 있는 소프트티슈와 아래에 있는 이 사우트리의 모서리 사이에서 낑겨가지고 이게 납작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우트리였어요. 이렇게 사우트리였던 것을. 그래서 가로질러서 프록시멀로 쭉, 예, 이렇게 보이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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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라타르 페모랄 큐타니아였습니다. 보시면 좀더 쉽게 관상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페모랄로 봅니다. 프로브로 이렇게 되고 아래로 쭉 스캔하는 겁니다. 아래로 스캔했다 위로 올렸다 하는 걸 보실 텐데요. 저 보시면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있는 하얗게 있는 거 이렇게 이거는 이제 페모랄 아테리입니다. 자 보세요. 보통은 너브가 이 정도쯤에 있기도 한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는 페모랄 아테리하고 베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엔 안 보이는 분들은 아테리하고 베인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 아테리 베이시죠? 베인 보이시죠? 이 베인을 살짝만 눌러도 쑥쫙 짜부라듭니다. 자, 아테리. 자, 여기서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와 디페모랄 아테리로 나뉘네요. 그죠? 여기는 베인도 막 여러 개로 나뉘고요. 쭉, 자, 디지털에서 두 개로 나뉘고, 프록시멀 가면 하나로 합쳐지고, 이게 이제 페모랄 아테리인데, 아까 주위에서 보라고 한 거, 요거 있죠? 요게, 네. 페모랄 러브인데 디지털로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와 디페모랄 아테리가 나눠져서 디지털로 쭉 내려오면서 이 여기 있던 페모랄 러브도 이렇게 쫙 퍼집니다. 퍼져서 각각의 머슬들의 브랜치로 번지고 일부는 이 아테리랑 같이 가서 사피너머스 너브도 되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디지털로 가니까 없어졌다가 프록시멀로 가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페모랄 러브가 되는 거네요. 이게 페모랄 러브가 나눠지기 전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이 부위에서 페모랄 아테리도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 디페모랄 아테리가 페모랄 아테리로 합쳐집니다. 다시 볼까요? 자, 프록시멀로 계속 올라갑니다. 뒤 보조까지 가네요. 다시 디지털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페모랄 러브. 예, 그때 페모랄 러브가 여러 개로 쫙 분지될 때 페모랄 아테리도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와 디페모랄 아테리로 나뉩니다. 이렇게 다시 프록시멀 아테리 너브 쭉, 야, 여기는 베인. 자, 쿵쿵. 예, 이렇게 해서 페모랄 러브 주위, 페모랄 트라이앵글도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옵츄레이터 너브인데요. 옵츄레이터 너브는 좀 가늘어서 잘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오베시 하신 분들은. 그래서 얘 보면 이 프롭을 여기다 딱 대고 위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면 CPU 레이무스 디지털로 내려올 때몇 가지 랜드마크가 있어요. CPU 레이무스하고 옵츄레이터 아테리 그리고 머슬들 그걸 보겠습니다. 보시면 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슈피럴 레이무스입니다. 이게 풀업으로 지금 딱 여기 된 거죠. 여기 슈피럴 레이무스고 요 앞에 있는 게 팩티니어스입니다. 이렇게 팩티니어스. 여기 이제 좀 디지털로 내려오면 여기 좀 있다가 도롱고스, 브레비스 쭉 이렇게 마그너스가 보일 거고 거기에 이제 니로바스킬라가 보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팩티니어스 짠. 여기 이제 뉴로바스큘레이 사실은 이제 저한테는 보이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메디안으로 좀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요만큼이 롱 업덕터 롱거스 업덕터 브레비스 업덕터 마그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뉴로바스큘레이가 항상 있었어요. 팩티네어스하고 롱거스 브레비스 사이에 있고 그리고 브레비스와 마그너스 사이에 있게 포스테리 브랜치 엔테리버치 지나가는데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왔다 갔다 하는 게볼 거거든요. 하나,
둘, 자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여기 이제 엔테르 브랜치, 포스테르 브랜치 이제 가는 겁니다. 페모라 아티르베 이렇게 보이네요. 자, 쭉쭉 보면 다시. 자, 페모라 아티르베인 보이죠? 페모라 아티르베인 보이고, 이게 페모라로 보이네요. 메디알로 가서 랜드마크인 슈피르레무스 찾습니다. 슈피르레무스 찾아서 페키네오스를 확인하고, 여기서 좀만 더 메디알로 가면은 심피시스 푸비스입니다. 그 심피시스 푸비스가 한요 정도쯤에 있겠네요. 요 정도쯤에 요 바로 나타나서 이제 오브드롱구스, 브레비스, 마그너스 이렇게 이제 좀 있어 보일 거고요. 자, 디지털로 쭉 스캔을 하면, 자, 롱구스, 브레비스, 마그너스입니다. 그러면 팩티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 사이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브레비스하고 마그너스에 이렇게 브랜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부위에 있는 겁니다. 요 부위 볼까요? 자, 이게 하나가 이렇게 가고 하나가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왔다 왔다. 예, 요거 다시 한번요. 왔다 왔다. 요게 이제 옵츄레트 노브 아테리. 엔테리 브랜치가 메인이 되겠고요. 이제 요게 이제 포스테리어 브랜치가 되는데, 어쨌든 요두 개가 나눠지기 전에 프록시말에서 어프로치를 니들 어프로치에서 이 주위에다가 블록을 하면 옵츄레트 노브 블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너브가 잘안 보인다 그랬죠? 그때는 아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보실까요? 쿵, 쿵. 딱 보면 이 이미지네, 이 이미지. 이 이미지랑 이미지는 거의 단면이 비슷한데요. 여기 이제 옵트레이트 아테리입니다. 이게 아테리. 여기 너브는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너브를 못 찾으겠으면 이 아테리를 찾으셔서 이 근처에다가 인젝션을 하면 너브 블록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 옵트레이트 너브 블록을 하려면 제가 이렇게 개발한 테크닉을 하려면 스파널리들이 10cm가 거의 다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네, 뭐 한두 번 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트레이터 아테리를 찾으면 옵트레이터 너브는 쉽게 인지하시고 블록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됐고요. 그 사이팅 너브입니다. 사이팅 너브는 얘 보면 펌니티아 크리스하고 TBR 러브, 펌니티아 크리스에서 TBR 러브하고 콘페로니아 러브를 찾으시면 쉽게 블록을 하실 수 있어요. 초음파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근데 영상이 프록시마에서 디지털로 쭉 내려온 영상이어서 보시면 이게 이제 사이팅 너브가, 잠시만요, 끊어졌네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볼까요? 그레이트 사이팅 뉴스에서 여기 쭉 나오는 사이팅 너브입니다. 이게 그레이트 프록시마에서부터 이제 디지털로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계속 보세요. 동그라미 치는 거. 여기서 여기에 TBR 러브하고 커먼 페로니얼 러브입니다. 제가 좀 너무 빨리 했죠. 여기 어쨌든 지금 쭉 스캔한 게 그레이트 사이팅 노치에서 디지털로 쭉 스캔을 하면서 TBR 러브와 커먼 페로니아 러브 나누는 데까지 이제 프록시마 디지털로 여기에서 요 방향으로 스캔을 한 거예요. 나머지 것도 볼까요? 이건 TBR 러브고요. 여기 커먼 페로니아 러브입니다. 다시 프록시마로 쭉 올라가자. 올라가다 말았네요. TBR 러브, 커먼 페로니아 러브. 예, 이따가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편집을 해야겠네요. 이 동영상이 어디서부터냐? 여기서 그레이트 사이트 노치에서 나오는 부분이
요거, 그쵸, 요거. 예, 그레이트 사이팅 노브 쭉 나왔던, 사이팅 노브가 디지털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TBR 러브, 커먼 페러니얼 러브. 두 개로 하나, 두. 예, 이게 펌니티 알아드리고요. 다른 동영상 계속 보겠습니다. 포스터 페미라 키타니아스 너브는 사실은 프록시멀보다는 디지털에서 프록시멀로 찾아 올라가는 게 맞는데요. 이게 사이팅 너브, 좀 전에 봤던 사이팅 너브가 이제 쭉 보이는데, 이 사이팅 너브를 통해서 찾는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포스터 페미라 키타니아스 너브는 여기 보면은 라타르 햄스트링과 메디알 햄스트링 사이에서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포스트럴 페미널 큐타니아스 너브 불러갈 때 다시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이건 라타르 햄스트링과 메디알 햄스트링과 라타르 햄스트링 사이. 항상 여기. 여기. 이거는 프로시머 쭉 올라가는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버스터 페미널 큐타니아스 너브 블록 할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딨냐면 이게 사르토리우스죠. 여기서부터 페모랄 아테리가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 디페모랄 아테리가 나오면서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가 이렇게 쭉 오죠. 이게 쭉 와가지고 이게 어덕터 캐널로 들어가서 이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펌니티 라테가 되는데 이 어덕터 캐널로 들어와서 펌니티 라테리로 나가기 직전까지 이그 뭐지 그레이트 사피너스 너브랑 같이 주행을 합니다. 물론 그레이트 사피너스 너브뿐만 아니라 페미랄 러브에 몇 개의 머스큘라 모터 브랜치 예를 들어서 뭐 어덕투스 뭐지? 바스투스 메디아리스 뭐 이런 머슬로 가는 너브 신경들이 어덕터 캐널까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덕터 캐널입니다. 어덕터 캐널. 페무라 이게 슈퍼피셜 페무라 때린 거죠. 이게 아직 사르토리움 머슬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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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투스 메디아리스가 있는 거고요. 이게 어브덕터 매그너스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세 개가 이렇게 이 어덕터 캐널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보면 쿵쿵쿵 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테리고요. 이 베인도 있는데 제가 세게 눌러가지고 베인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에 있는 것들이 각각 머슬로 가는 너브 브랜치하고 그리고 그레이트 사피너스 너브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어덕터 캐널 블록 때 너브 블록 할 동영상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쭉 보세요. 디지털로 쭉 내려서 작은 이 가지신경, 이런 가지신경들, 작은 가지신경들입니다. 이런 거. 여기 신경이 하나 계속 가네요. 같이 붙어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 폼니티아 이렇게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가 어덕터 카널을 지금 뒤로 이렇게 나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거기서부터는 펌니티얼 아테리가 되는 거죠. 펌니티얼 아테리가 그때 이 너브 브랜치들이 같이 이제 안 나가고 앞쪽으로 메디얼 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브랜치가 물론 이제 노멀 베리에이션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로 쭉 내려가서 요게 이제 뭐지? 패스 앤 세리우스가 붙는 프로시말 TV인데요. 요 부위죠, 요 부위. 그쪽으로 해서 너브 브랜치들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록시멀 사피너스 너브 블록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블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어덕터 캐널 블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귀찮으시면 저 프록시멀에서 페미날 러브 블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방법은 사피너스 너브는 앵클에서 블록을 해도 되고 TBR 미드 샤프트에서 블록을 해도 되고 프록시멀 샤프트 여기에서 블록을 하셔도 되고 어덕터 캐널에서 블록을 하셔도 되고 페미날 러브에서 블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블록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위치에서 블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이건 디지털 사피러스 너브입니다. 여기서 보는 거죠. 스프로브를 여기랑 이렇게 프록시마에서 디지털로 쭉 내려오고 디지털에서 프록시마 올라가다 보면 그래도 사피러스 너브는 찾는 게 쉬워요. 왜냐면 사피러스 너브는 찾는 게 쉬워요. 왜냐면 그래도 사피러스 베인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 이게 쭉 스캔을 계속 하는 겁니다. 스캔을 계속. 자, 여기 좀 베인하고 같이 가죠? 이건 베인입니다. 계속 가서 이 TBR을 건너서 이제 앵클까지 내려올 겁니다. 예, 이렇게. 다시 프로시마에서 서서히 스캔을 하고 디지털로 쭉 내려옵니다. 서서히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이랑 좀 있으면 만납니다. 처음부터 같이 가는 건 아니고, 예, 만났죠. 이게 너브고 이게 베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한 다발로 해서 디지털로 쭉 내려오다가 이제 티비아를 포스텔에서 엔테리로 쭉 건너서 이제 앵클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제 그레이트 사페노스 베인이랑 루어레그에서 사페노스 너브를 스캔하는 거고요. 티비아 러브는 여기서 쭉 왔다 갔다 하면 쉽게 티비아 러브를 찾았어요. 왜냐면 티비아 러브는 티비아 아델이랑 같이 가니까 호스트를 TV 아테리랑 그것만 찾아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너브입니다. 여기 이 아테리고 너브고 쭉 너브 아이고 숨는다 예 너브 저 깊이까지 가서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나올 겁니다. 여기 나왔네요. 그죠? 너브, 아테이. 너브는 이렇게 보이고, 아테이는 이렇게 보이고, 베인을 제가 좀 세게 눌러서 베인은 짜부라던 거고요. 쭉 보면 너브. 여기 이제 두 개로 이제 나 디지털에서 나오면 이쪽이 엔테리 이렇게 뭐지? 메달 플란트 너브, 예, 라테랄 플란트 너브로 브랜치가 나뉘는 부위입니다. 앵클 레벨에서 이렇게 해서 디벨롭. 너블 좀 확대한 스캔이네요. 지금 이미지가 좀안 좋긴 한데. 자, 아테리 너브, 아테리 너브, 포스테리어 티비알 아테리 티비알 러브 쭉 볼게요. 티비알 러브 두 개로 나눠졌네요. 뭐지? 메달 플란트 너브, 라테랄 플란트 너브, 메달 플란트 너브, 라테랄 플란트 너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티비알 러브. 슈랄 러브는 프록시멀에서 디지털로 쭉 스캔하면서 나오는데요. 메달 햄스트리, 뭐지? 메달 가스트롱레미우스랑 라테랄 가스트롱레미우스로 쭉 사이로 삐져나오는 걸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캔을 하셔도 되고, 반대로 디지털에서 이렇게 스캔을 하시면 사실은 더 찾기 쉬워요. 왜냐면 아킬레스의 저스트 라테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 슈랄로브하고 레스 사페노스 베인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캔해서 프록시마 쭉 올라가도 되고, 그게 제일 쉽고, 아니 프록시마에서 디스트로 쭉 내려오면서 슈랄로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찾으셔도 됩니다. 초음파를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뭐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대게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가스트롱리뮤스 투 헤드죠. 투 헤드에 이제 머슬 포션이고요. 이게 두 개가 요 정도 레벨이네요. 이게 솔레오스입니다. 솔레오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슈랄러브가 있는 거예요. 쭉 보시면요. 슈랄러브. 네, 그 옆에 있는 게 레서 사페노스 베인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있는 게 이게 슈랄러브고요. 쭉
쭉 디지털 내려가다 보면 쭉 저희 아킬레스건인지 형성된 거 보이시죠? 아킬레스건에 저 라타랄 이렇게 나와서 쭉 앵클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라테럴 가스트로크네미우스, 메디얼 가스트로크네미우스죠. 그 사이에서 뭐가 아니 여기 라테럴 메디얼 쭉 이제 뭐가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티비알로브에서 이게 티비알로 보고 이게 포스터 티비아라테리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브랜치가 쭉 옵니다. 물론 커먼 페로니얼러브에도 브랜치가 하나가 와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서 여기 이제 슈랄러브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슈랄러브 쭉 가면서 여기 이제 레서 사페노스 베인이 따라 붙습니다. 까만 게 레서 사페노스 베인 이게 슈랄러브 쭉 진행을 해서 아킬레스건의 라테랄 쪽으로 진행하죠. 쭉 그래서 아킬레스건 찾으면 아킬레스건 라테랄에 살짝만 갖다 대면 이 슈랄라버거 그래서 사페노스 베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쭉 그래요. 됐습니다. 자, 다음은 슈퍼피셜 페로니얼러브. 슈퍼피셜 페로니얼러브는 일단 여기서 커먼 페로니얼러브를 찾아야겠죠. 피블라 4개에서 피블라넥에서 커먼 페로니얼을 찾고 그게 디페로니얼러브와 슈퍼피셜 페로니얼러브로 나눠지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요. 쉽습니다. 이 보시면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쭉 따라 올라가는 예, 요거 예, 디파시에 있다가 이제 슈퍼피셜 파시아로 딱 나왔습니다. 요거 여기서 두 개로 나눠지네, 이렇게. 이 브랜치도 있고, 이 브랜치도 있고. 이게 슈퍼피셜 페로니얼러브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피블라 4개입니다. 이게 피블라 4. 커먼 페로니얼러브가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나왔죠? 커먼 페로니얼러브가 4개를 지나서 여기 나왔습니다. 나와서 브랜치가 하나가 일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는 좌으로 가고, 하나는 이렇게 온 게, 이렇게 가고, 그죠? 이게 이제 라테랄 컴파트먼트고 이제 이게 엔테리어 컴파트먼트인데 이게 이제 디파시아에 있다가 디지털로 내려오면서 바로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슈퍼피셜 파셜로 뚫고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엔테리어먼트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가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브랜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이제 슈퍼피셜 페로잘라봅니다. 여기 보시네요. 엔테르 티비아 라테리 더 디지털로 가면 도사리스 베디스 라테리 그 옆에 보이는 게 이게 딥 페로니얼 러브입니다. 다음에 딥 페로니얼 러브 볼까요? 같은 이미지네요. 여기 보시면 커먼 페로니얼 러브입니다. 커먼 페로니얼 러브가 디지털로 오면서 쭉 오면서 나눠진다고 했지. 물론 엔테리어 컴파트먼트로 가고 이게 딥 컴파트먼트입니다. 이게 디파시아가 딥 컴파트먼트가 쭉 갑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좀 흐릿한가? 그럼 이게 아테리 뛰는 거 보이시죠? 그 옆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이게 확대돼서 흐려서 그런데 영상이 조금 이게 엔테르 티베라테리고 이게 디페로니아 러브입니다. 디페로니아 러브 계속 이제 디지털로 쭉 올라가요. 디페로니아 러브 영상이 왜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예. 예, 요거. 이게 이제, 이게 저 디지털로 내려가면 도사의 스페디스가 내려내는 거고, 요게, 딥 페로니얼 러브가 계속 이제 주행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베인 살짝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살짝 크로싱하고, 예, 이제 발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도사의 스페디스 아트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찾을 수가 있어요. 러브뿐만 아니라 아테리도 한번 프룩스말에서부터 디지털까지 한번 쭉 주행을 찾아보면 보시면 자 슈퍼피셜 페로니얼 아테리 딥페로니얼 아테리라고 했죠? 딥페로니얼 아테리는 쭉 내려가서 미드 사이에서 없어져요. 슈퍼피셜 페로니얼 아테리가 발가락 끝까지 가는 겁니다. 슈퍼피셜 페로니얼 아테리를 계속 이제 디지털로 스캔해서 쭉 보겠습니다. 쭉 보면 이제 하나는 베인이고요. 지금 살짝 스캔해서 여기가
어답터 캐널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보이는 거 이제 사르트리스고요. 자, 쭉 디스토리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게 베인이고 이게 아테리입니다. 페무라 아테리, 아 슈퍼시아 페무라 아테리, 슈퍼시아 페무라 베인. 여기가 어덕터 캐널, 그죠? 요게 사르트리우스. 어쨌든 계속 디스탈로 내려갈 겁니다. 계속 뒤로 내려가 보니까 어덕터 캐널을 통과해서 이제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어디로? 뒤로 가면서부터 여기서부터는 파르미테라 아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제가 방향을 프로브 방향을 바꿔서 예. 이게 파르미테라 아테리가 된 거고. 예, 여기에 파르미티안 아테리가 되면서 이 너브가 다 붙어요. 이게 티비알 너브입니다. 쭉 파르미티안 아테리에서 이게 티비알 너브가 같이 붙고 디지털로 내려옵니다. 쭉 디지털로 내려오면 좀 얇아졌죠? 예. 왜냐면 여기 그 파르미티안 아테리가 세 갈래로 나눠지면서 엔테리얼 티비알 아테리하고 페로니아 아테리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포스테리어 티비아 아테리하고 이 베인이 좀 가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지털로 내려가겠습니다. 티비알 러브는 계속 붙어 있고 아테리 하나에 베인 두 개, 티비알 러브 이렇게 보입니다. 앵클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톰디게 내리 하잖아요. 티비알 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지털 롱고스 아테리 하나에 베인 두 개, 너브 여기 이제 플렉살레스 롱고스가 여기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앵클까지 아테리 쭉 내려와서 예, 스캐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테리만 스캔을 하냐? 베인도 스캔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뭐야? 그 버프는 바리코스 베인, 예, 바리코스 베인 할때 시술하는 게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이잖아요. 그래서 사피너스 베인이 사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다 슈퍼피셜하게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테리, 페무라 아테리 보이죠? 페무라 베인 보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 쏙 튀어나올 건데, 그걸 한번 살짝 눌러, 세게 누르면 짜부가 돼서 안 보이니까 납작해져서 살짝 눌러서 한번 스캔을 해볼게요. 자, 뽀록 튀어나왔죠, 이거. 요게 페모랄 베인에서 튀어나온 요게 이제 발바닥까지 발목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입니다. 쭉 보실까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여기가 이제 발목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피너스 너브 같이 따라 있는 거고 여기가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은 노멀 아나토미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 단락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그 다음 앵클 블록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너브 블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